야구! 대전쟁! 오늘 해볼 것은 양거 대전쟁에서 신레전드 스토리 아롱사태 선포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조그만 패치하면서 나왔길래 이거는 한번 리뷰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라고 해봐야 사실 그냥 접해는 건데 한번 접해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아니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 울슈레가 필요한가? 이제 없어도 그냥 깨는 거 아님?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힘들긴 하겠죠? 아니 사실 요즘 안 해봐서 궁금한 건데 이렇게만 해도 깨는 거 아님? 에이 아니겠지? 딜 나오냐고? 고방, 오방, 딜, 탱, 시시기 다 있긴 하거든? 그리고 쿨감 세팅 양콤보. 자 아무튼 꾸님 없는 우설스부터 한번 깨보도록 합시다. 에이 막히겠지 근데. 이걸로 안 막히면 문제 있다? 뭐야 이 약간 그 고대 문명 맵이네요. 자 일단 에일리언 멍멍이 나왔고 난 에일리언 멍멍이라는 듯. 오! 얘 원래 있던 애지? 왜 처음 보는 거 같냐 갑자기? 아니 처음 보는 거 같지 왜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그 복지를? 아니 뭐 실드 먹미 실드가 조금해서 뚫린다 다행히. 아니 근데 딜러가 없는데 왜 뚫림? 그니까 한방딜 센 애가 없는데 뚫릴 정도면 얼마나 약한 거임? 아니 항상 오 뭐야 먹물 개 많이 나오. 항상 이 좀비 애들이 문제야. 아 나만 미워해. 아니 좀비 캠으로가 죽였어요. 서운해. 이렇게 서운하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때는 판도라지 소환해주고. 오케이 캥거루를 죽여. 그렇지. 아 판도라 너무 잘해. 재밌네. 어머 싫어이. 그래도 나의 힘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는데. 맞다 오늘은 텔러의 힘을 절반만 쓰는 컨셉으로 하죠. 자체 하드 모드 최대한 다섯 개로 깨보려고 노력해보자. 최대한 그니까 양콤보는 제외하고 다섯 개로만 깨보게 해보자. 하지만 그 정도뿐이다. 어머 싫어. 아 근데 의외로 CC기 필요 없어 보이네. 이거나 하나 넣어볼까? 캉캉? CC기가 의외로 필요 없어 보임. 자 이번 맵은 차도른 든 군중 강력하네. 안녕하세요. 어어? 자 일단 이거 빨리 아니 저 털 안 제대로 안 빗은 흑고릴라 개쎄. 제대로 안 맞으면은 진짜 그냥 바로 독침. 큰일 난다 이 말씀. 오야 개복치가 아니고 저거 이름 뭐더라? 아귀. 제게 쟤네들 멈춰함. 멈춰! 아니 다 멈췄어 이 개가 진짜. 멈추는 거 멈춰! 멈추는 거를 멈춰! 아니 공격을 해! 아니 죽었어? 또 버티는 게 웃기단 말이지. 락이 왜 이렇게 쌓였어? 징. 아 지금 고대 저주 걸렸다. 징. 고대 저주 걸리면은 멈추지 못을 못해 이 자식아. 귀여운 녀석. 어? 락이를 쌓아둔 죄 달게 받아라. 한치 아픈 술뿐. 가봅시다. 이것도 약간 고대 문명 맵. 모르면 이거 하나 소환하 셈. 안녕하세요. 어 하이에나 나왔네. 캉캉이랑 맞다이 한번 띄워보죠. 와 뭐야 얘 열파 쏘는 애야? 오모시로이네. 쟤 원래 저런 능력 있었나? 와 야야야 죽어. 어 쉣.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갑자기 와서 날 때리고 그러십니까. 어, 서운하네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아이 미친! 미친 열방에다가 몇 마리야 이거! 그만하세요! 아니 못깨 이거 못깨 오랜만에 그 친구 가져옵시다. 뭔 다도를 써 여기서. 뭔 고양이 아이스야. 난 그런 놈 안 써. 고양이 아이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호기 쓸 거야. 개호기 에바 세바 개호기. 그 불크 나올 때까지 좀 버티다가 그 다음에 개호기 소환해야겠다. 아니 한번 먼저 소환해볼까? 차라리? 곧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잠깐 못 눌렀어. 아니야 개호기 안 죽었어. 뭔 소리. 이제 죽었어. 내가 말해서 부정 타서 죽었잖아! 너 때문이야! 아우 야 와 어우 야 죽어. 나 진짜 이게 라인 유지되는 게 개사기긴 하네 진짜. 이거 왜 라인 유지되는 거임? 하이에나 열파 데미지 특성으로 되냐고? 모르겠다. 아이 가끔씩 불크 나와가지고 이씨 깽판을 쳐놓네. 아 왜 이렇게 빡세. 아 죽었다. 아이씨 개호기도 죽었어. 아 좀 죽어라. 아 안녕하세요. 아 또 나왔어. 아 스트레스 받아. 와줘요. 너 열파 무효지 생각해보니까. 예쁨. 아오 열파 어? 아 또 죽었어 이씨. 아우 짜증이다. 아우 아 제발 이제 그만 나와. 어우 됐다 락일 쌓여서 다행이다. 아 스트레스 개받았네. 열광의 도가니. 차라리 라인 유지가 필요한가? 아, 안전하게 딜 넣을 놈이 필요한데? 그냥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네샤 넣을 거 아닌데 치시기가 아예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보니까. 안녕하세요. 에이 얘만 나오는 거지? 에이 나도 알음. 얘만 나오는 거잖아. 돈 아낄게요 그냥. 쨔아 도망가. 아니 저 녀석은 24,000 대를 때려야 되는 메탈 모식이라고. 도망가. 24,000 대를 때릴 순 없어. 나 그 정도로 시간 많은 사람이 아니야. 나나호도 한번 넣어줄까? 그래. 주발리에 쓰기에는 또 좀 무서움. 자 터져라. 한 방에 터지면 500억. 줄까? 에이 나이스. 크리티컬 메탈분께 크리티컬. 나이스. 아우 시원해. 바로 컷. 이씨 오랜만에 크리티컬 맛이 알아. 띵띵띵띵 띵와우예. 아우 시원해. 이제 안 나오겠지? 만약에 크리티컬 연속 두 번 나오면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임. 오랜만에 캐슬리 두 마리 넣자. 라인 유지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에이 이거 메탈이 나올 만한 맵이 아님. 오야 깜짝아. 천사적이면 락일 오히려 좋아. 좀비다. 아 나 이런 거 싫은데. 아 안돼 좀비 오리는 안 좋아요. 안돼 좀비 싫어요. 좀비 오리 배율만 안 먹었으면 됐는데. 아 쟤 백도 존내 한단 말이야. 어 야 다행이다 죽었어. 배율 별로 안 먹었나봐. 어 제발 라이 미친 오리. 좀비 오리가 어 야 저기 백도 한다 씨. 좀비 오리가 다른 게 싫은 게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멍 때리면 죽어 있음. 아 야 뛰어댕기는 돼지 개무서워. 쌍슬리는 역시 신이야. 쌍슬리의 무한 나방 나가리는 신이지. 암신하긴 이르다. 한심 먹고 싶다. 드립 아님 한심 먹고 싶다.
아 뭐야 이거 안심 에일리언 곰 나왔다. 안녕하세요 안심 에일리언 곰님. 열파 쏘려고요? 잠깐만 뭐부터 먼저 넣을까? 얘부터 먼저 넣자. 어, 야! 오히려 좋아! 락이 오히려 좋아 이러면은. 아, 뭐 크리티컬이야. 잠깐만요. 저 딜러가 없는데요? 아, 저 혓바닥 개미할끼 자식. 아, 제발 제발 흑슬리 흑슬리. 아니, 캐슬리가 너무 쓸모없는데? 아, 아! 라인 유지 라인 유지 라인 유지! 어! 아야! 아, 캐슬리! 아! 타줘 새끼! 아, 도와줘! 도와줘! 라스트 보스! 찌익! 와! 야, 여기서 파멸의 일격을? 파멸의 일격 한 번만 더! 파멸의! 파멸의 일격! 어. 오, 이거를? 이게 라보? 라보! 악! 라보 보여줘! 오! 라보가 다함. 아 뭐야 깼다. 와 역대급으로 무서웠다. 역대급으로 무서웠다. 아니 근데 진짜로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적 중에 하나가 이 개미할짝임. 개미할짝이랑 타조 같이 나오잖아? 진짜 개깔탈스러워. 사거리도 시장 개길어가지고 씨. 물론 얘도 싫긴 해요. 까르보나라인가 뭔가 얘 있잖아. 양콤 빼고 10개 쓰는게 더 좋지 않냐고? 어? 당연하죠? 난 내 힘에 50%만 쓴 것뿐임! 어? 한번 다른 그냥 그 순찰용 맵 한번 가져올까? 헬론 순찰용 덱이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나 한번 해보자. 순찰용 덱이면 쉽게 깨나? 손 놔야지. 그냥 깨는데? 정말 쉽죠? 블루 아이즈가 없는 여러분들은 개똥 꽂으시다면서 깨세요! 나는 그냥 아무거나 내면 이긴! 꼬우면은 6천만원 질르고 나처럼 피눈물을 흘리던가! 어 피눈물을 흘리고 하기 똥 꽂으시다 하면서 깨기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알았어. 야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조금 어려웠다 그쵸? 원래 개 쉬웠는데 이번 맵은 조금 개성있게 잘 만든 듯? 내가 봤을 때 악마적이 죄야. 이 악마적만 나오면 개노잼이 돼버림 진짜. 악마적 안 나오니까 개꿀잼이네. 어 이게 데드히트 랜드가 진짜 개노잼이었거든? 아니 악마적만 나오는데 진짜 개노잼이었음. 아무튼 해봤습니다. 아롱사태 선포 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맞다 애들 요즘 재밌게 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올 시리즈 리뷰 그거 있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할게요. 따봉이었습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